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흔히 들이나 교회 밖에 나가서 노는 모임을 야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야훼가 아니고 야훼 예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야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야훼 예배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섭리와 그리고 신비를 생각해야 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뭐 이 땅의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 나잖아요. 죽음이 오게 되면 이걸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맺은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영원한 관계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즉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는 물론 육신의 형제도 이야기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3편은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형제가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산다 혹은 함께 거주한다 함께 머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교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의미가 여기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케스트라는 한 가지 악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다양한 작은 것부터 아주 큰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해요? 크다. 이런 것까지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어우러져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생명은 조화입니다. 악기의 종류가 각각이고 소리의 높낮이도 다 다릅니다. 이런 각각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조화를 무시하고 각각의 소리를 자기 멋대로 낸다면 소리가 높은 걸 막 소리 지르고 소리가 큰 울림 있는 걸 쿵쿵쿵쿵 대고 자기 소리만 낸다면 그 조화는 예지가 되는 거죠. 시끄럽기만 하는 겁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 소리를 절제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연합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3편 이 본문을 만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비가 예, 에벳오뎀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옮겨질 때에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장입니다. 비록 짧은 세절의 말씀이지만 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께 있었던 일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오랜 세월에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에 다윗 왕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대표 3만 명이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에벳에돔에서 바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벳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모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느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법궤가 들어올 것에 대해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격했고 그리고 기쁘면서 춤을 추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 번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한 것이죠. 이것을 신약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격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감격해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 것이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추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즉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조차도 자기가 느끼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당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에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지금 우울하고 암담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했다는데 우리는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 또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래서 다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생각하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보라, 형제가 여라바의 동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에 연합이라고 알려진 말이죠. 일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화합, 화목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어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사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상이 틀리면 말이죠. 갈라지게 되어있어요. 목적이라면 흩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족들은 혹 한 사람이 가도 자신의 유익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위적인 목적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유익을 제가 토요일날도 골끝선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교회를 예약 말씀드렸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된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든지 시간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만 알아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좀 늘 알아서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옳은 사람과 합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용과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 이시대에서 에돔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배가 회복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 담당을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게 들러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간절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린 것 같고 할머니의 신이 시온의 산에서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었다. 다윗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서 기름과 이슬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흐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전달되어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아론 또 가장 높은 산인 당시 헐몬산을 언급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본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함 모든 인간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잊지 않는 자들까지도 흘러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결정짓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흘러넘치냐 아니냐 이
이거 보면 안다 그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 짓는 선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위험해서 사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해서 공부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위험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가져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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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해요. 네.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조용해 주십시오. 성격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조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모습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받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자연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뒹굴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와이로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